네, 제주도가 오는 2030년까지 환경친화적 선박 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친환경 선박 실증을 거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기 선박 보급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논의 단계일 뿐이어서 구체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국제 전기 선박 엑스포에서 공개된 전기 선박입니다. 기후 변화 등에 대비해 전 세계적으로 기존 화석연료 내연기관에서 전기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로 동력원이 전환되고 해양에서의 탄소 중립도 강조되며 친환경 선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환경친화적 선박도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0톤 미만의 어선과 동력 수상 레저기구 등 소형 선박을 중심으로 제주형 친환경 선박 실증을 진행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전기 선박 보급을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주가 가장 성공했던 게 자동차 관련 테스트 배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선박도 이런 테스트 배드를 먼저 크게 구축을 해서 모든 기업들이 와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민들은 집어 등과 같은 현재 어선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대체 에너지 개념만 제시할 뿐 실제 동력과 관련해 얼마나 운행할 수 있는지 제대로 온 연구가 없어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뭐 집어등 몇 킬로 쓰는 거 이거는 전혀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전혀 이 전기 추진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를 어떻게 발생을 시켜서 배 추진기를 돌려가지고 배가 전진 후진을 할 것이냐 이게 관점이 돼야 되는데. 전문기관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친환경 선박뿐 아니라 충전 등 인프라 구축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업에 필요한 전력만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일부 데이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추진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실제로 전기 선박을 개발하는 과정과 동시에 인프라 개발이 같이 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제주에서 출력 제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전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풍력, 친환경 에너지가 남아도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도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화석연료 사용 등을 줄이며 환경 친화적인 선박 도시 구축이라는 장밋빛 청사진 속에 실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현실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